여기는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하고요.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놀이하는 공간이에요. 미취학아들 부모님과 영유아들이 함께 와서 육아를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공간이고, 같은 또래의 부모님들과 함께 가족 모임도 하시고 양육 정보도 나누시고 또 다양한 부모 교육과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가보자! 뽀뽀!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간이 낯설어서 더 아버님 품에 안겨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아버님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를 안고 한번 둘러봐 주세요. 우와, 신기한 거 많다. 재민이가 진짜 좋아할 게 많네요. 재민, 저것도 들려고. 아, 요즘 막 뭘 드는 걸 좋아해가지고. 발전휴가 나눔터 와본 적 있으세요? 아니요, 처음 와봐요. 저희 둘 다 이제 휴직 끝나고 복직했는데 평일에는 애들 어린이집 보내면서 키우고 있어요. 주말에 집에서 주로 있는 편인데, 근데 여기 좀 자주 와야겠어요. 앞으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멋진 무지개 나라로 가볼 거예요. 우리 친구들 함께 할 수 있어요? 네. 오늘은요, 하늘에서 비가 온대요. 우리 다행히도 안녕! 우리 서연이랑 재민이도 안녕! 비가 오면 무지개가 뜨거든요. 우리 같이 한번 무지개 만나볼 거예요. 전 그런 걸 처음 해봤거든요, 애들이랑.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어요. 수업 같은 거 하시는데 애들 집중도 잘하고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저도 처음 해봤는데 옛날에 유치원 때 기억이 약간...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일단 여기서 너무 즐겁게 놀아줘서 좋았고, 집에 없는 장난감들, 기구들 이런 것도 다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괜찮았고 좋았어요. 저도 아기들이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저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애들도 많이 울고 그러는데, 여기 와서는 한 번도 안 울고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재밌어요? 모두이도 즐기는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만나요. 안녕. 저기 봐야지.